네, 안녕하세요. 운학 쓰는 데입니다. 저희가 또 수요일 네. 질수 네 질수 질수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수요일 다시 이청준의 작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네,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일요일에는 이제 간접 사업 전 간접 사업이 시작된다까지만 말씀드렸는데 그 뒷 얘기를 먼저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 원장의 간척 사업은 난항을 겪게 됩니다. 뭐 폭풍으로 인해 태풍, 자연 침하 이런 것 때문에 뭐 바다 밑에서 솟아오르던 돌뚝이 자꾸 무너지고 허투루 돌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도 당국에서 파견한 작업 조사반이 섬에 들어와서 이제 간척장을 인수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 원장은 이를 막기 위해 노력하지만 결국 어쨌든 군인이니까 다른 병원으로 전임 발령을 받게 되죠. 원생들은 조 원장의 전임 발령을 취소하라는 청원 서명 운동도 벌이고 보건과장 이상욱은 그 간척 사업의 완성 여부와 상관없이 이 섬을 떠나라고 충고를 합니다. 또 황희백 장로와의 대화를 통해 또 그 점을 깨달은 조 원장은 결국 섬을 떠나게 됩니다. 그 후 7년 뒤 소록도에서 보육사에서 근무하는 서미연과 윤혜원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 두 명의 결혼식이 거행이 됩니다. 여기서 이게 좀 상징적인데 서미연은 거기서 보면 건강인이고 윤혜원은 이제 나병 이력이 있는 사람이죠. 근데 여기에 이제 주례가 조원장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조원장이 다시 이제 전역을 하고 모든 걸 내려놓고 다시 이 섬에 들어온 건데요. 이 내용은 이제 주로 3부에 다뤄지는 내용인데 자신이 섬에 돌아온 이유와 이 섬에 만들려던 천국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하면서 끝납니다. 네, 여기서 가장 먼저 해보고 싶은 얘기가 소록도 원장으로 내가 왔다면은 나는 그냥 현상 유지를 하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거든요. 여러분은 소록도 원장에 취임을 했습니다. 네. 자, 이제 앞에 나가서 기조 연설을 해야 됩니다. 이제 모두 발언을 해야 되는데 나는 이 섬을 어떻게 이끌겠다. 이렇게 그런 정책 기조 같은 거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설 형식으로 하니 굉장히 부담되는데. 네, 그 정도까지 아니고 그냥 나는 어떻게 다스리겠다 이 섬을. 네. 다스리는 건 모르겠고 저는 이상욱 과장이 처음부터 저를 되게 의심하는 눈초리로 볼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이 책에서 거의 최종 보스가 이상욱인 네,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상욱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네. 내 편으로 만들자. 그래서 같이 뭐 술 마신다든지. 네. 가자마자 술판에. 이상욱 한 사람이라도 내 사람으로 만들고 가겠다. 이런 마음일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저를 너무 싫어하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보면 소록도 전체를 살리는 것보다 어려운 일일 수도 있죠. 그렇죠. 네. 최종 보스니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희준 씨와 비슷한데 어쨌든 병을 치료해주는 사람은 병원 직원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을 할 것 같아요. 그분들과 더 자주 만남을 가져서 먼저 유대관계를 형성한 다음에 좀 더 이제 치료에 매진할 수 있도록 그런 동기부여를 해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간척사업 같은 건 안 하고? 네. 네.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간척 사업 얘기가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이 책을 읽기만 해도 간척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약간 세만금이 좀 다르게 보이고 엄청나게 힘든 거였구나라는 걸 알게 될 텐데 근데 여기서 결국엔 이 소설에서는 간척 사업이 실패를 합니다. 거의 뭐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혹시 이렇게 밑빠진 독에 물 부어본 적이 계신지 이게 부을 때는 모르는 거죠. 그렇죠. 돌이켜보니 내가 아 뻘짓을 했구나 정도. 아, 내가 그냥 깨진 독에 물 부었구나. 있죠. 어떤 건가요? 대학교 2학년 때 교양 과목을 하나 들었는데 아, 이 얘기 제가 했나요? 제가 F 맞은 얘기? 아, 안 했어요. 안 했나요? 네. 정말 출석 체크를 매일 했어요. 심지어 네. 그 과목이 월, 금, 1교시입니다. 아, 이거 취약이네요. 출석 체크 매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거를 진짜 한 번도 빵꾸 낸 적이 없는데 F가 나왔죠. 어떻게 그랬죠? 말이 안 되는 교수님이 이과 교수님이에요. 네. 과목명은 곰팡이와 인간. 이과 교수님이라서 이거 되게 뭐라고 해야 되죠? 정량적 사고가 네. 대단히 탄탄하게 박히신 분이라 커트라인이 있는 거예요. 시험을 봤을 때. 아. 몇 점 이하면 나는 너의 출석 정도 됐대? 너의 성실함이랑 상관없이 넌 지금 몇 점 이하니까 페이를 할 수밖에 없다. 하여 월급 1교시를 모두 출석해놓고 F를 받았다. 아이고. 이 정도면 밑빠진 중에 물 분 거 네, 맞지 그랬네요. 않나요? 좀 너무하시네요. 곰팡이와 인간. 네. 그거 원래 알고 계셨나요? 시험을 못 보면은 아니요. 몰랐죠.
논희 씨는 뭐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자격증 같은 거 시험을 볼 때 이제 그냥 책만 보고 따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냥 인터넷 강의를 신청해서 듣는데 그냥 인터넷 강의를 듣기만 해요. 아 이거 그래도 오늘 뭐 40개 중에 4개 들었어. 아 오늘 10분의 1 했다. 그리고 10일만 더 하면 되겠네. 그 복습은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인강만 듣는 거죠. 계속 그냥 계속 흘러가듯이. 그래서 이제 인강 다 들었어요. 아 공부 다 했다. 기억이 하나도 안 나네. 무슨 과목이었나요? 좀 무역 관련된 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럼 희준 씨는 뭐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저는 아 근데 우리 얘기가 다 간척 사업에 비해서 너무 아니 이 나이에 간척 사업 이력이 있으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제 경험은 아닌데 제 친구가 그러니까 같이 유럽 여행을 갔는데 이제 풍경 사진 찍는 걸 정말 좋아하는 친구여서 풍경 사진 찍고 막 루브르 박물관 가서 막 막 다 찍고 이랬는데 이제 핸드폰이 고장 난 거예요. 그래서 사진이 다 날아가 버렸던 거 옆에서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던 그거 정도가 있네요. 네. 그러면 어떻게 달래줬어요? 또 여행이니까 분위기 중요하잖아요. 그쵸. 한 친구가 이렇게 너무 우울해하면은 또 자칫. 그래서 그렇죠. 제 네. 핸드폰을 주고 찍고 싶은 만큼 찍어라 네. 하고 그 친구 사진도 되게 많이 찍어주고 노력을 하긴 했는데 노력이 여기 다음 질문에 있었나요? 내가 생각해서 행동했는데 다른 사람이 다르게 받아들였던 경험? 뭔가 이 오해가 있었나요 여기서? 아 오해까지는 아니었고 그냥 생각해서 했지만 그 정도로 도움이 되진 않았던 네 그렇게 됐어요. 네 제가 밑 빠진 동에 물 부은 경험은 뭐 운동하고 와서 치킨 먹고 뭐 이런 거죠. 네. 아. 네. 저 어제도 했네요. 운동을 했어요? 네. 아 개쩐다. 네, 그럼 아까 희준 씨가 얘기하신 거 바로 이어서 가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내가 이 조백헌 원장처럼 네. 나 이거 진짜 간척 사업 너네 잘 되라고 하는 거잖아. 근데 너네 왜 그래? 약간 이랬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내가 이거 진짜 막 야 진짜 널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상대방이 너 왜 그래? 이렇게 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회사 동기들 사이에서 이제 부조할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근데 저희끼리 기준을 딱히 정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한테 못한 적이 있는데 그 다음에 똑같이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 메신저를 만들었죠. 우리 부조해야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그 전에 못 받은 친구가 그냥 나가더라고요. 아. 저는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충분히 속상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 때는 안 했는데. 네. 나는 안 챙겨주고 얘는 챙겨주네. 그러니까 그게 원치 않은 오해가 생긴 거죠. 그냥 말없이 이렇게 나가. 네네. 그 뒤로 뭐 개인톡을 하셨다거나 그런 적은 없으신가요? 저는 안 하고 저 다른 동기가 이제 개인톡을 해가지고 그 속상한 이야기를 들었죠. 네 듣고 이제 해결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회생활이 어렵네요. 혹시 뭐 다른 분들은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뭔가 누군가가 야 이거 뭐야 기분이 나쁘다라고 한 건 아닌데 제가 지금 혼자 계속 캥겨하는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건가요? 회사에 좀 문이 많아요. 네. 이게 문이 많아서 막 어디서 어디로 가려면 문을 한 네다섯 개 이렇게 막 지나가야 돼요. 이 되게 애매한 게 저는 지금 회사에 다 이제 윗사람들이 네. 있는데 이 문을 향해 갈 때 저의 위치 이게 제가 맨 앞에 서면은 문을 열어준다는 점에서는 좋지만 아니 얘는 이렇게 앞장 쓰는 거지? 뭔가 앞장 언제나 어른의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뒤에 있자니 문을 어른이 열어야 되는 거예요. 애매하네요. 그래서 혼자 아 일단 뒤에는 있는데 그러면 저들이 혹시 아 쟤 지금 문 열기 귀찮아서 뒤에 있는 건가 할까 봐. 애매합니다. 네. 저도 약간 그런 챈들러 씨랑 비슷한 건데 제가 뭐 식당 같은 데 밥 먹으러 가거나 이러면은 그냥 제가 젓가락 세팅이나 물 세팅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저보다 예전에도 챈들러 씨나 뭐 친구들 얘기했었는데 저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있으면 그게 되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습관처럼 그냥 가면 오토로 그냥 손이 가거든요. 계속 그냥 하는데 맞아. 이거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또 있는데 그걸 제가 먼저 하니까 되게 불편하네. 뭐 이런 경험을 하셨던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저도 근데 로맨스정님 그거 하는 거 많이 봤어요. 네, 근데 저는 그냥 생각 없이 하는 거거든요. 그냥 왔으니까 해야지 라는 이런 자동적인 흐름으로 하는 건데 이제. 근데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저는 이제 남 좋으라고 하는 거 아니고 제가 마음 편하고 하는 건데 가끔 가다가 또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얘기해보고 싶은 거는 이제 조원장과 이 소록도의 환자들, 나환자들이 가까워질 수 없었던 이유가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조원장이나 뭐 건강인들이 나병을 앓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원래 살았던 지역도 다르고 이랬었잖아요. 그만큼의 마음의 거리도 있고 신체적으로 딱 뚜렷하게 드러나니까. 그리고 어차피 넌 떠날 사람이다. 이게 너무 강하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조원장이 아까도 말했지만 정말 너를 위해서 하는 거다. 너가 얼마나 힘들겠니? 너를 잘 되게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이런 건데 사실 저도 요즘에 생각이 드는 게 뭐 되게 옆에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거나 이럴 때 제가 그래 얼마나 힘들겠어 힘내 이렇게 말하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이 친구한테는 도움이 하나도 안 되고 오히려 너가 뭘 알겠어라는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되게 오만한 그리고 어떤 위로를 건넨다는 거는 내가 이 사람보다 좀 더 나은 상태이거나 나은 위치이기 때문에 건네는 거다라는 느낌도 줄 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온전히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뭐 고민을 들어줄 때 있잖아요. 예를 들어 아, 나 오늘 어떤 것 때문에 속상해 이러면은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주기보다 속상했어? 그냥 그 뒤에 물음표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냥 그걸로 하거든요. 그냥 이 사람은 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말을 들어주는 걸 원하는 것 같아요. 제가 느꼈을 때는. 그래서 그런 것 같고 저는 애써 위로해주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좀 그런 걸 도와줄 것 같습니다. 희준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게 꼭 나 환자와 건강인 사이로 생각을 안 하더라도 진짜 개개인만 보더라도 사람이 굉장히 복잡하고 살아온 그 역사랑 과거 자체가 너무 다르니까 이해를 한다는 건 도저히 불가능하잖아요. 그냥 타협을 하는 거죠. 그 사이에서 나는 너를 이해를 한다. 그리고 그 상대 쪽에서는 상대 쪽에서 나름대로 어떤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거를 막 사랑이라는 단어로 계속 표현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윤혜원 같은 사람을 보면은 병에 대해서 집착을 하잖아요. 병을 막 오히려 원하고 그런 것 역시도 좀 이렇게 질투라든지 어떤 잘못된 약간 왜곡된 방식으로 나아간다면 타협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그 이해를 받는 사람 쪽에서도 조금의 여유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곤 했어요. 왜냐하면 이해받고 하고 이게 늘 한쪽에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서로 주고받아야 하는 거니까 네 그런 여유가 있으면 다음에 내가 이해를 받아야 할 때 또 이렇게 여유가 생기고 그럴 것 같아서 네. 네 그렇죠. 네. 참 쉽지 않네요. 네 이제 책에 전체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의 두 글자 단어들이 좀 많이 남는데 아까 뭐 희준 씨가 말씀하신 사랑 그리고 아까 저희가 얘기 나눴던 동상 아니면 뭐 배반 뒤에 믿음. 가면은 무슨 자유, 사랑, 믿음, 배반, 동상 다 나오죠. 네. 맞아요. 어떤 이런 작가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이 소설을 말할 때 딱 이거 하나 남았다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 논의는 욕심입니다. 다 욕심 때문에 비롯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배반이요. 배반. 초반 임팩트가 너무 강했어요. 그 챕터 제목도 있고 진짜 노이로제 걸릴 것 같거든요. 너 배반하려는 거지. 네. 배반 계속 나오니까. 저는 사랑이요. 뭐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비슷하기도 하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막 서미연하고 윤혜원하고 결혼하는 것도 그렇고 사랑으로 끝나는 게 봄의 느낌이 가장 잘 느껴지는 단어인 것 같아서 사랑으로 가겠습니다. 4월에 결혼하잖아요. 4월 1일. 그렇죠? 네. 네. 제가 남은 거는 희망입니다. 희망.
어쨌든 다 이렇게 봄날으로 가자. 네, 뜰 채로 다 건져내고 나서 위에 남은 게 희망 하나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소설이 말하고자 하는 건 희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해보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 책 제목 당신들의 천국이잖아요. 여러분께서 생각하는 천국의 모습 혹은 조건 같은 게 있으신가요? 천국의 여기서, 조건. 네, 여기서의 조건은 울타리가 없을 것. 뭔가 네. 그런 느낌이잖아요. 네. 강제하지 말 것? 이런 거? 왜 웃는 거예요? 아니요. 여기서까지 너무 잘못 짚었나요? 아니. 네. 이제 그런 게 있어야 되나 싶어가지고. 아. 시준 씨가 생각하는 천국 그런 조건이 있나요? 유토피아. 유토피아. 저는 천국까진 바라지 않더라도 다 같이 차별받지 않으면서 살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봉사활동 다니면서 이제 같이 봉사를 다니던 시각장애 언니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언니랑 지하철 타고 이러다 보면은 사람들이 정말 바쁘게 살다 보니까 치고 지나가고도 모르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같은 것도 원래 노약자용으로 만들어진 거지만 그걸 이제 막 그냥 기본적인 룰 같은 것도 바쁘니까 안 지켜요. 막 누가 먼저 내렸다가 타야 되는 건데 그것도 안 지키고 이게 천천히 간다는 이유만으로 막 치고 지나가고 이런 걸 너무 많이 겪었고 또 공익요원들도 이제 시각장애 안내 요청을 메트로에다가 이제 신청을 하면은 그 자리에 나와 있어야 하는데 아예 안 나와 있고 전화조차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안 나와 있는 거에 대한 인지조차 하지 않는 거죠. 그런 그 실수와 사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게 조금이라도 개선이 되면 그나마 살기가 좋아질 것 같아서 네. 네, 그렇구나. 큰일 났습니다. 천국의 조건으로 맥주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런 대답을 하셔가지고. 네, 그럼 이어서 챈들러 씨가 생각하는 천국은 무엇인가요? 제가 얼마나 얕은 인간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저는 맥주가 기본적으로 한 몇십 종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천국이라고 할 수 있다. 몇십 종? 몇십 종. 몇십 종? 요즘에 가장 뭐 많이 있잖아요. 아끼는 편의점이 딱 이렇게. 어. 아 요새 아니 그게 들어왔더라고요. 어떤 거요? 쿠어스 라이트라고. 쿠어스요? 아, 네. 알아요 그거. 원래 한국에 잘 없었는데 미국 거잖아. 네, 미국 건데 맛있어. 제가 미국을 가기 전에 한국에서 아 미국 제가 또 미국 빠거든요. 미국에 가면은 버드와이저를 마시나? 버드와이저가 이게 미국의 맥주인가? 네. 그렇게 광고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놀러 갔을 때 버드와이저를 마셔야겠다 했는데 뭔가 거기서의 국민 맥주는 쿠어스 라이트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쿠어스. 네. 네. 근데 그게 얼마 전에 편의점을 갔더니 들어와 있는 거예요. 너무 반가워서. 맛있죠. 네. 그럼 노니 씨의 천국의 조건은? 저는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꿈이 다양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친구들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은 꿈이 몇 가지 종류가 없더라고요. 뭐 나는 공무원이 하고 싶어, 어떤 걸 뭐 회사 다니고 싶어, 조금 획일적인 것 같아서. 근데 이거 자체가 조금 삭막해서 이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사람들이 꾸는 꿈이 다양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꿈이 다양해지면 천국이 될 네. 것이다. 로맨스정은 저도 제가 최근에 그 복권 당첨 맛을 한번 봤거든요. 오, 2,000원인데 그 연금 복권 이 2,000원이 네. 당첨이 돼가지고 이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2,000원인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는 좀 당첨의 운을 네 이런 모두 다 동일하게 전 국민이 다 로또를 했는데 다 당첨돼서 다 같이 맛있는 짜장면 시켜 먹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옛날처럼 치토스 뜯었을 때 하나 더 이런 것만 좀 더 네. 많아도 좀 그런, 다들 네. 즐거워하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네. 요새 너무 하나도 없지 그렇죠. 않나요? 소소한 당첨이 많은 네. 사회. 편의점 원 플러스 원 이런 것보다도 이렇게 딱 뭔가 뜯었을 때 하나 더가 있을까? 네. 이런 거? 그런 거. 뭐 병 땄을 때 한 캔 더 뭐 네. 이런 거. 뭐 이런 소소한 행운이 많은 그런 사회가 천국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책 갈피 네, 이 책에 인상 깊었던 문장을 꼽아보는 책 갈피 코너입니다. 먼저 희준 씨는 이 책에서 어떤 문장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네, 저는 열림원 버전을 갖고 있어서요. 열림원 343페이지에 임자만이 유독 그 동상이란 걸 남의 손으로 지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남들이 스스로 임자의 동상을 지니게 된 게란 말씀이야.
라고 말하는 황장로의 말을 가져왔는데요. 사실 이 문장이 좋았다기보다는 그때 황장로가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릴 때 조 원장이 황장로의 진짜 얼굴을 보았다라고 하는 그 느낌이 좋았거든요. 사실 서로가 되게 불신하고 배반하고 이런 얘기만 쭉 나오다가 황장로의 진짜 얼굴을 보게 되었다고 할 때 약간 환희의 느낌? 아 드디어 알아주는 걸까? 근데 사실 완벽하게 알아주는 거라기보다도 네. 그냥 그 장면의 어떤 감동이 제일 기억에 남았기 때문에 이 문장 선택했어요. 네. 그 다음 루니 씨는? 네. 저는 문학과 지성사 360페이지에 원장님의 희생과 선의에 동기가 있었더라도 다스리고 다스림을 받는 일은 다스리고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지 어느 한쪽의 선의나 의욕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황장로의 말이었습니다. 네. 저는 이걸 읽으면서 계속 나오잖아요. 날 너를 위해서 해주는 거야 라고 하는데 상대방의 의견은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는 건 어떤가 싶어서 이 문장을 골랐습니다. 네. 그 다음 제가 인상 깊었던 문장은 문학과 지성사의 56페이지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분홍색은 절망의 색깔이었다. 네, 이 문장인데 이게 분홍색이 이제 나환자들 얼굴에 이제 꽃피는 뭐 이런 색깔인데 제가 이 단어, 이 문장을 읽기 전까지 분홍색을 하면은 저도 희망과 어떤 그런 산뜻함, 봄, 뭐 시작, 출발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이 분홍색이 절망의 색깔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걸 알게 돼서 내가 또 얼마나 편협한 인간인가 이걸 알게 된 문장이었습니다. 그 다음 친들러 씨는 어떤 문장이 인상 깊으셨나요? 네, 저는 문학과 지성사로 180페이지고 이게 너무 오래된 책이라서 의미가 없을까 봐 2부 시작하자마자 있는 정도의 문장입니다. 이게 원장의 대사인데 나 역시 당신들의 처지가 위로받아야 할 것인 줄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주님의 위로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위로를 받는 것이 당신들의 권리일 수는 없습니다. 이 문장이요. 아직 이 문장에 대한 평가를 못 내리겠어서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원장 입장에서 이렇게 말하면 되게 잘 말한 거잖아요. 이렇게 계속 동상 노이로제 걸리려는 사람인데 지금 되게 답답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사실 이 사람 아무 죄가 없고 이 사람 그 환자들이 과거에 상처받았던 게 불쌍은 하지만 안타깝긴 하지만 진짜 원장 입장에서는 그걸 언제까지 메어 있을 건데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걸 어떻게 그렇게 쉽게 씻을 수 있겠냐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렵죠. 어렵죠. 네. 게다가 이제 처음 봤어요. 당신들의 권리일 수는 없다. 위로가라는 문장을 처음 봤기 때문에 인상이 깊었습니다. 네. 명대사 제조기 같아요. 엄청 많더라고요. 고르기가 좀 어려웠어요. 네, 그 명언 제조기죠. 네. 연남동 수선집. 네, 이 작품의 좀 아쉬운 부분을 수선해보는 연남동 수선집 코너입니다. 먼저 희준 씨는 이청준의 작품에서 어떤 부분을 수선해보고 싶으신가요? 네, 저는 간척 사업의 실패로 권총을 두고 이제 조 원장과 나환자들 사이에서 갈등이 빚어지는데 그때 이상욱 보건과장이 좀 특이하게 평소에는 전혀 개입을 하지 않다가 갑자기 개입을 하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르고 난리 치죠. 네. 네. 거기서 너무 당황해서 왜 갑자기 이랬을까? 갑분싸, 네. 그리고 나서 또 탈출하잖아요. 또 이게 어떤 이렇게 설득이 잘 되지 않는 부분이었달까 해서 갑자기 개입한 이유를 잘 못 찾겠어서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이렇게 수선을 해보고 싶었어요. 네. 그다음 챈들러 씨는? 네, 저는 3부... 다 3부로 나눠져 있죠. 이게 개정판에도 다 네네. 1부, 2부, 3부잖아요. 3부 내용을 확 줄여도 됩니다. 이게 여기서는 이제 이상욱이 과거에 보냈던 편지들을 쫙 그 편지도 너무 길어요. 네, 누가 편지가... 그렇게 편지를 씁니까? 손이 아플 것 같아요. 이때는 타자도 이건 깜지 수준이에요. 이 정도면. 아무튼 편지 분량까지는 제가 건드리지는 않을게요. 편지를 딱 읽고 이제 대대적으로 작가 특강이 시작됩니다. 있었던 일에 대해서. 다 이런 뜻이었다. 네. 원장의 입을 빌어서 3부만 읽어도 다 읽은 거죠. 사실 진짜 3부만 네. 읽어도 다 읽은 건데 네. 그렇다고 이걸 3부만 하자고 하기엔 좀 그러니까 3부 내용을 반토막 자르고 좀 독자가 생각하고 상상할 여지를 주기 위해서 편지까지만 읽고 딱 끝내는 거죠. 아, 이런 편지였다.
알아서 해석해 정도로. 그 뒤에 가서 또 조원장이 축사 연습하는데 아, 그거를 네, 그걸 딱 마침 들어요. 들어요 또. 네. 그다음 논희 씨는. 네, 저는 간첩 사업 실패로 인해 조원장과 황장로의 대립 장면에서 차라리 이상욱이 황장로를 쏴 죽였으면 어떨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차라리. 아, 역시나 분량을 줄이고 싶었던 거군요. 분량을 줄여서 편지도 못 쓰게 만드는. 저는 여기서 황장로가 제일 불편했어요. 제일 이기적이고 진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좀 비극적인 결말이긴 하지만 이 사람이 이 이후에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어머. 들었습니다. 실존 인물이잖아요. 그래도 되는 거예요? 아, 이건 소설입니다. 소설. 아, 그렇죠. 네. 그다음 제가 수선해 보고 싶은 부분은 보건과장 이상욱이 좀 사토처럼 변해가지고 약간 서서히 그런 이상욱이 추락하는 과정을 그려냈다면은 어. 이런 되게 완벽하고 중립적인 인간처럼 보였으나 이 사람도 똑같구나 하면서 아. 좀 얘기를 진행시켰으면은 뭔가 좀 더 길어졌겠죠. 네, 좀 더 경종을 울릴 그렇긴. 수 있지 않았을까. 대신 편지 안 썼겠죠. 이청준 작가가 이상욱한테 감정이입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보면서 이상욱 과장한테 네. 살짝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니 본인은 얼마나 잘났길래 네, 이게 좀 그렇긴 했는데 맞아요. 저도 이 수선에 동의합니다. 자기나 잘하지. 토스의 장난 아니죠. 네. 당신은 모릅니다. 네. 네, 이 책의 다음 코너입니다. 한 줄 평과 별점을 듣는 시간인데요. 오늘 좀 기대가 됩니다. 먼저 논희 씨 한 줄 평과 별점 말씀해 주시죠. 네. 인간의 이기심으로 짓는 유토피아. 5점 만점에 3.5점입니다. 네. 그 다음 챈들러 씨. 이청준의 천국. 5점 만점에 4점입니다. 네. 그 다음 희준 씨. 우리와 당신의 간극에 대한 이토록 치열한 고민. 5점 만점에 5점입니다. 네. 그 다음 마지막 저입니다. 먼지 가득한 책장에서 발견한 잊고 있었던 뜯지 않은 편지. 5점 만점에 4점입니다. 드디어 저희가 네. 3점이 넘었네요. 네. 이루타 쳤습니다. 적시 이루타. 네. 오늘 작품 되게 네.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스트분이 나오셨으니까 이제 게스트분의 글을 한번 들어봐야 되는 낭독을 한번 들어봐야 네. 되는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오늘 희준 씨가 어떤 글을 써오셨나요? 저는 알베르 까미의 글을 가져왔거든요. 작가 알베르 까뮈가 22살 때부터 적어온 작가 수첩에는 이런 말이 적혀있다. 교양이란 것이 사람의 가장 내밀한 감각, 즉 영원에 대한 감각의 훈련이라고 정의한다면 사람은 자신의 교양을 위하여 여행하는 것이다. 교양을 여행할 때 가장 좋은 가이드는 역시 문학소년단이다. 야 높아심의 얘기드리자면 저희가 의뢰한 게 절대 네. 아닙니다. 정말로 저희가 주문해서 쓴 것 같네요. 얼마 드렸죠 알바비? 오프닝 네. 할 때 이런 거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네, 문학소년단. 그렇죠. 아 그리고 이렇게 잘 들어가게? 읽으시는 줄 알았으면은 오프닝 그냥 제가 하지 말고 오프닝 부탁드릴 걸 그랬어요. 아니면 다음에 나오실 때 오프닝 네. 한 번 더 해주시는 걸로. 아니면 네. 지금 오프닝 한 번 더 녹음할까요? 발음이 되게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엄청 끊어있기도 잘하시고 저희가 못하는 건데 그러면 네. 이제 로맨스 정의의 읽기를 한번 들어보죠. 네, 큰일 났습니다. 네, 오늘 알림장을 맡으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얼마 전에 목동에서 치즈버거를 배달시켰더니 포장지에 미세먼지 조심하세요. 오늘만 치즈 3장이라고 적혀있었다. 나는 껄껄 웃으며 포장지를 잘 벗겨서 보관할까 하다가 관뒀다. 목동에서 일하며 간간이 많이 사먹은 게 바로 그 집 치즈버거인데 언젠가는 여느 때처럼 치즈를 추가해서 시켰더니 배달원이 평소보다 1,000원을 더 결제했다. 가격이 그새 올랐나 싶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온다. 버거집 사장님이었다. 치즈 추가가 원래에 있는 옵션이 아니라 새로운 알바생이 잘 모르고 계산을 그리했다면서 다음에 1,000원을 빼주겠단다. 괜찮다고 그동안 내가 모르고 치즈 추가를 해서 미안하다고 끊었더니 이번엔 가게 번호로 전화가 온다. 알바생이었다.
큰 청년이 마치 부모님한테 혼난 아이처럼 쭈뼛거리면서 죄송하다고 전화를 한 것이다. 사장님께 혼나도 단단히 혼난 모양이었다. 프랜차이즈도 아니고 그럴듯한 간판도 없고 테이블도 두 개뿐이라서 동네 단골들한테 입소문으로 장사하는 곳인데 그렇게 야박하게 굴면 어쩌냐고 엄청 혼났다고 했다. 나는 드디어 목동 어딘가에 단골이 되었다. 나는 가끔 내가 다시 목동을 그리워할까? 그리워하면 몇 년이 지난 후부터 그리워할까? 가장 그리운 게 뭘까? 생각해 볼 때가 있는데 그 치즈버거를 먹을 때마다 답은 명확해진다. 그 버거집이 아직 잘 있는지 맛은 그대로인지 확인하고 싶은 내 미래가 그려진다. 네, 엄청 비교가 되는 리딩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어딘가요, 이 버거집? 목동버거라고. 목동버거, 상호 이름 정확히 네, 목동버거입니다. 네, 목동버거입니다. 오랜만에 광고 한번 해야 돼. 아무튼 이 치즈버거가 네. 좀 사연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네, 이렇게 알림장까지 들어봤는데 오늘 희준 씨가 나오신 소감 말씀해 주시죠. 네, 문학소년단 사실 시즌 1 때부터 그쵸. 열심히 들었고 나온다 말이 많은데 네, 그렇죠. 함께 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었고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또 오늘 말하지도 못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다음에 어떤 책? 다음에요? 삼국지? 아, 삼국지 까맣게 잊고 있었네요. 삼국지 좋아한다고 저희 그때 이 방송 네. 관련해서 네. 이야기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방송하면은 삼국지로 한번 나와보지 않을래? 제가 불량 긴 책을 자꾸 들고 오는 것 같은데 네, 삼국지 하면 참 재미있을 것 같긴 해요. 대하소설이라든지 삼국지. 네. 삼국지 최애 캐릭터는 누군가요? 그때 바뀌어가지고 요즘에 좋아하는 캐릭터는? 제갈량? 제갈량. 근데 조자룡도 좋고요. 고르기 참 어렵네요. 네. 그때 달라요. 혹시 네. 누니 씨는 좋아하는 캐릭터가 누니 있나요? 원픽. 저 요즘 여포. 아. 왜요? 여포 요즘. 여포. 예. 제가 여포라. 네. 무슨 뜻이에요? 방구석 여포입니다. 네. 챈들러 씨는 저도 조자룡. 뭔가 잘생겼을 것 같고 네. 네. 호리호리하게 잘생겼을 제가 이걸 만화책으로 봤는데 거기 조자룡이 잘생기게 나왔어요. 아, 그랬어요? 네. 조자룡은 어디서든 다 잘생기게 나오더라고요. 로맨스정의 원픽. 저는 관우인 것 같아요. 관우. 아, 관우. 클래식하군요. 네, 클래식하네요. 저는 센 사람 제일 좋아하는데 이제 강자 좋아하거든요. 근데 일찍 죽었잖아요. 네, 죽을 때 좀 안 좋게 죽었죠. 근데 제가 관우를 좋아하는 게 그 어깨 치료 장면이거든요. 화타한테 맞지도 안 하고. 네, 맞지도 안 하고 술잔 식기 전에 갔다 오고 뭐 이런 멋있는 장면들. 아, 그런 거 좋아하세요? 제가 최근에 치과 치료 받은 적 있는데 나는 관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프지 않다 생각했던 까드득 까드득 네,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난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짧은 순간이 있어가지고 관우도 치과 치료는 못 받았어. 관우가 그렇네요. 치과 치료는 안 해봤네요. 그렇죠. 이런 식의 삼국지에서 네, 괜찮은데요? 괜찮네요. 네. 차별화되고 맛보기. 네, 짧은 삼국지가 있다면 한번 네. 같이 읽고 나오는 것도 괜찮겠네요. 네. 그럼 다음 주 저희가 읽을 책은 뭔가요? 네, 다음 주 저희가 읽을 책은 위기철 작가의 9살 인생입니다. 네, 이것도 느낌이 좋습니다. 네, 이것도 재밌겠다. 한번 네. 중전 안타 정도는 이거 뭔가 3번 타자 다음에 4번 타자가 나오는 느낌이라서 네. 연속 안타 기대도 되지 않을까. 이 책 읽어보셨어요? 네, 정말 재밌잖아요. 정말 재밌어요? 네, 정말 재밌잖아요. 5점 만점 몇 점? 5점 또 주고 싶은데요. 네. 혹시 다 그냥 5점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지난번에 문학소년단 들으면서 그 천운영 반을 그거는 좀 그랬던 것 같고 사실 요즘 소설들로 넘어올수록 너무 삭막한 느낌이 강해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점수를 후하게 주고 싶지 않더라고요. 아니면 당신들의 천국 말고 이 책은 꼭 읽어봐야 한다. 저희 청취자를 위해 추천해 주실 만한 책이 있으신가요? 당신들의 천국 말고요? 나 이렇게 어려운 질문 아니야. 삼국지를 꼭 읽어보세요. 그죠. 삼국지를 3번 이상 읽지 않은 사람이랑 인생을 논하지 말라고. 아, 정말요? 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만화책으로 3번도 돼요? 네, 어쨌든 삼국지를 읽기만 해도. 네, 만화책 좋죠. 네, 60권짜리 그거 있잖아요. 목 떨어지는 거. 그거.
아, 저 요즘 읽고 있는 책 추천하고 싶은 거 있어요. 그 황석영 작가의 장길산이라고. 아, 이것도 네. 대하소설이에요. 12권짜리인데 다 읽으셨나요? 아, 지금 아직 4권 읽고 있어요. 어, 그러면 또 갑자기 막간에 시간도 남았겠다 궁금한 게 있는데 국문학도로서 네. 토지를 읽으셨나요? 아, 토지요? 저 청소년 토지를 읽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청소년 토지 읽어가지고 제대로 된 토지를 다시 읽어야 된다. 계속 리스트를 갖고 있긴 하죠, 마음속에. 대하소설에서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네. 저도 그 국문과에게 궁금한 네. 게 만약에 뭐 오늘은 뭐 한국 현대소설 수업이다. 이러면 뭐 하루는 이청준 해가지고 이렇게 이청준의 이력과 뭐 이렇게 작품들을 읽고 네. 뭐 이렇게 하나요? 아, 아니요. 작가에 대해서는 그건 다 근데 교수님 수업마다 다르긴 한데요. 작가보다 오히려 작품을 두고 더 수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작품을 놓고 작가에 대해서는 별로 깊이 공부하진 않고 역사 정도로 한국문학통사 그 조동일 씨가 쓴 그 책 이제 뭐 한문동 네, 한 문장 정도로 나와 있어요. 그냥 딱 아, 이청주는 네. 무슨 뭐 관념 소설로 관념 소설의 거장이다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이제 김승옥 설명 나고 아. 이렇게 해서 그 정도로만 배웠던 것 같고요. 이렇게 작가에 대해 깊이 파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럼 저희 이제 인사하고 빠이 하면 되는데 희준 씨는 평소에 친구들과 헤어질 때 어떻게 인사하나요? 또 보자. 아, 그때도 그렇게 웃어야 되나요? 아, 또 보자. 웃어야 되는 거예요? 아, 지금 생각나는 게 계속 또 봐요밖에 생각 안 해가지고. 또 보자. 또 보자 하면 좀 웃을까요? 뒤에 웃어야 됩니다. 네, 또 보자. 네. 네. 하나, 둘, 셋. 또 보자.